저희 회사는 딱히 휴가를 쓰는 거에 대놓고 눈치를 주지 않습니다. 하지만 뭔가 분위기가 스스로 알아서 눈치를 본다고 해야 할까요? 위로는 상무님, 팀장님이 휴가 잡는 걸 기다리고 아래로는 신입들과 휴가 일정도 서로서로 맞춰야 하고 이 와중에 제가 맡은 업무로 다른 이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또 조절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맘 편히 휴가를 잡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. 여름 휴가가 총 5일이지만 한 번에 쭉 붙여쓰기가 눈치 보여서 3일 그리고 2일 보통 이런 식으로 나눴습니다. 그런데 이번 여름 휴가를 앞두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신입이 저는 8월 둘째 주부터 휴가입니다. 13일 동안 다녀오려고요. 이러는 겁니다. 13일? 2주? 에이, 자기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나 본데 우리 회사 여름 휴가 5일밖에 안 돼. 갑니다. 여기는 주말 끼고요. 공휴일 끼고 연차 넣어서 가려고요. 저기 그렇게 길게 가면 업무상 그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? 일정까지 제가 맡은 건 다 처리해 둘 거고요. 거래처에도 이미 다 얘기를 해놨고 그 시기에 피해서 업무 진행하기로 했어요. 혹시 공백 생길 때는 3팀 제 동기가 대신 봐주기로 했고요. 갔다 올게요. 그렇죠. 이렇게 해두면 휴가를 못 떠날 이유가 없죠. 하지만 윗선분들 눈치는 상무님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. 그래. 다녀와. 워라벨. 이거 중요하지. 너무 흔쾌히 보내주시는 상부님. 물론 뒤에서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말이야 아주 당돌해. 자네나 우리 때는 그 상상도 못한 일 아닌가 이거? 이러셨지만 요즘은 이러는 게 추세라면서 이해하고 넘기시더라고요. 아, 저는 왜 그동안 이렇게 바보처럼 살았을까요? 올해 휴가도 처음 3일은 폭우로 날리고 나중에 잡은 이틀은 코로나 걸려서 격리하면 다 썼는데 황당한 신입이 부럽습니다.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. 에러 에러 에러.